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저는 1절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와닿아서요. 그래서 제목을 지혜로운 왕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자 이렇게 잡았어요. 1절로부터 6절까지 제목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서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내가 초점이 맞춰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1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저한테 와닿은 것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반드시 이래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이 해석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왕의 마음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강의 물 같으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다도 그것을 돌이키시느니라. 여기서 봇물이라고 한 것은 강물을 말하고 있어요. 강해물. 마치 강물같이 강물이 어떻게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강물은 어디 가서 부딪히지 않아요.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지나서 가고 또큰 돌이 있으면 그 옆으로 해서 가고 하나도 부딪히는 것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게 강물이죠. 근데 그 강물과 같은 마음이 왕의 마음인 거예요.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강물과 같이 그가 임의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돌이켜서 그 길을 갈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망하지 않으세요? 전 정말 정말 원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이거고, 주님 앞에 지금 간절히 찾는 것도 이거기 때문에, 1절만 갖고도 충분히 설교 한 편을 할수 있겠다 싶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왕은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특별히 솔로몬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솔로몬 왕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마음도 말했다는 거래요.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왕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 샬렘 왕,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충만해서 그가 주의 손 안에 있어서 하는 모든 일이 강물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라도 그것을 돌이켜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분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버릴 권세로 버렸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으셨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도 그분이 가진 권세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뜻이 어디에 있어요? 이 왕이 주의 손 안에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 안에, 그의 능력 안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죠. 즉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역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끌림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치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그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자라는 제목을 잡은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왕의 마음이거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왕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1절에서 말한 게 주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치 강물이 흘러서 자기가 임의로 가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왕권을 가진 우리가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가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육이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자꾸 딴 데로 가고 싶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게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이 곧 내가 원하는 길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길이 곧 성령님이 원하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무엇을 말해요? 구원을 말해요. 근데 구원이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되어져 있어서 잘못 믿고 있고 잘못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이 1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강물같이 내가 임의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손에 붙잡혀서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임의로 어디든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게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에스겔 47장의 1절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 문에 이르렀을 때 그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 내려온다. 근데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새 성전이 지어진 이후의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 성전 더럽혀진 옛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된 성전일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롭게 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그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문은 동쪽에 향해서 있었다는 거죠. 동쪽 문,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오는데 이게 남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이 남쪽이 오른쪽 갈비뼈에 있는 부분이 되죠. 이 문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문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딱 한마디로 아주 완전히 정리를 해주셨어요.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걸 말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간 것이 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양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문이 되시는 것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9절에 하신 말씀, 내가 문이니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문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어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이 소리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 믿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럼 들어가면서 나로서 꼴을 먹는 거, 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들으니까 난 꼴을 잘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지고 에스겔서 47장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것을 풀으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만이 생명수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는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강이 흘러서 나오는 걸 보니까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갖고 있어요. 그 측량줄을 가지고 1,000척을 측량을 했어요. 근데 1,000척을 측량을 하니까 물이 발목에 왔어요. 또 1,000척을 또 측량을 하니까 그 다음에 물이 무릎에 왔고, 또 1,000척을 측량을 하니까 물이 허리에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칠 수 있는 물이 되어지고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물이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질 만큼,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물이 되어졌다. 이 물은 어떤 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어져서 해자가 되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져서 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진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1,000측을 측량을 하니까 발목에 왔다. 하나님이 나를 잴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나의 심령에 아구까지 채워졌느냐 아니면 발목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생명수가 발목까지 왔느냐, 무릎까지 왔느냐, 허리까지 왔느냐, 헤엄을 칠 만큼 되어지느냐. 제가 언젠가 한번 아주 열심히 집사로서 아주 충성되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우편에라도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 정도 일했으면 예수님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꿈을 보여주셨는데 강가에 섰는데 강에 발도 딛지 않고 모래사장에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에서 그 옆에 그림들을 진열해놓고 사람들이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물들을 열심히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그 강물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무릎에 까지 들어간 사람, 발목까지 들어간 사람, 허리까지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가슴까지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들어갔는데 물속에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서 너무너무 신이 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 깨서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당연히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하고는 상관이 없이 있다는 게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뜯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은 자유인데 너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은 주 안에 있다 그랬죠. 구원의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 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발목까지만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무릎까지 이끌림을 받느냐, 허리까지냐, 가슴까지냐, 아니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강에서 막 헤엄치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서
누리고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넘치도록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왕의 마음인 거예요. 주의 손에 완전히 있어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주님이 이끄는 대로 그가 가고 그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같이 이끌림을 받아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이렇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 말씀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소성케 되어져요.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바닷물도 소성이 되어져요. 바닷물도 다 다시 되살아나지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강가에 어부가 서는데 왜 어부가 서느냐? 그거는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 종류를 따라서 고기가 심히 많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런지 낮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강물을 보여주는데 정말 맑아요. 아주 파란 맑은 강물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고기들이 색깔이 알록달록 각각이 다른데 그렇게 이쁜 물고기들이 막 수영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강물이 성전 문지방 밑으로 해서 흘러나왔지만 이 물이 혼자 흘러가느냐? 아니거든요.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이 강물이 흘러가서 내 입술을 통해서 가서 말을 내가 하는 곳마다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썩은 물들이 살아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새 성전이 되어진 데서 그 물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새 성전을 왜 세우시고 그 새 성전에서 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흘러가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침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더라. 침펄과 개펄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흘러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12절 말씀이죠. 이건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나무들이 다 과실나무가 돼서 그 잎파이는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끊이지도 않아서 달마다 과실을 맺으니 12과실이 맺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파리는 양약이 되어지는데 약재료가 되어지는데 이 열매들은 먹을 만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12절에 뭐라 하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먹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올 때도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거지 거기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들어갈 때도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올 때도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들어간 데서 끝났는데 왜 우리는 또 지고 나와야 되는가?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혹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문 안으로 들어가서는 십자가가 필요 없지만 생명문 바깥에 나와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들고 다닐 때는 반드시 나는 죽고 우리 성전문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이 말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는 자로서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기를, 가는 곳마다 금을 치는 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보기에 정직하고 옳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한 것이 이 왕의 마음이냐 아니냐를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거짓 것이 나온다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은 거짓의 압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쓴뿌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다가 보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판단대로 속아버리고 내 판단대로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안에서 쓴뿌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쓴뿌리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쓴뿌리를 두고 은혜를 받고 은혜의 길을 가고 또 사역자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쓰러지고 다 넘어져요. 뭐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밭의 비유를 할때 분명히 주님은 돌짝밭도 아니었고 길가밭도 아니었고 가시덤불밭도 아니었어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할걸 말씀하셨거든요. 그 좋은 밭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려니까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해서 계속 오해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심령이 괴롭고 지옥이 되어지게끔 이 쓴뿌리가 그러면서 미혹을 받게 하고 미혹을 받아서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어지고 그래서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이 쓴뿌리가 이와 같이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쓴뿌리로 잘못된 성격, 잘못된 판단, 잘못된 오해, 아집, 고집, 많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거 회개해야 돼. 쓴뿌리 때문에 잘못된 영들을 불러들인 거다 손꼽아 보면 무지 많거든요. 이거 다 회개해야 돼. 또 다른 사람을 더럽힌 거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쓴뿌리 뽑아내야 돼요. 내가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쓴뿌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영들이 역사하는 건다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영이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를 잘 물으셔가지고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깊이 박혀서 오래된 거는 잘안 나가요. 그래서 정말 씨름을 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도움을 청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인가 이런 쓴뿌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인가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져서 보지 못한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 있으면 죄성 그 쓴뿌리가 남아 있으면 들어도 은혜를 못 받고 지나가고 보아도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서 이 가슴에 찔리고 쪼개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 감동과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화인맞은 자가 되어져서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지만 기회가 영원히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생명수 강이 흘러서 나가려면 내 안에 생명수 강이 흘러서 나갈 만큼 청결한 심령이 되어지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성전이어야지만 여기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 때 처음에는 돌도 부딪히고 가시도 부딪히고 하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결국은 나로 하여금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생명수 강을 그대로 흘러내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세상 술에 취해서 더러운데 생활의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걸로 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한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한꺼번에 깨닫게 안 하시고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깨달았느냐의 만큼 아주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수면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회개케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근심하거든요. 이런 게 다 지금 속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죄악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가 되어져야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정직한 것 같고 내가 행하는 길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원어에서 공의와 정의로 해석한 부분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정의와 심판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의와 심판을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도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심판을 하나? 무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재판관이 되셨죠. 그래서 그의 공의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은 어떤 자요? 분명히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이 왕의 마음을 갖고 있고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다 하는 이거는 지혜가 있어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혜 있게 판단도 하고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치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 정의와 무엇이 그른지 심판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제보다도 주님은 이걸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했어요. 희생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의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선악 간에 분별을 하고 판단할 수 있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거를 분별을 해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희생제는 그럼 뭐가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희생제물이 되어지셨으니까 그럼 나도 이제는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내 모든 거 다 해서 시간 주고 물질 주고 교회 섬기느라고 애를 쓰고 자기 몸을 다 불살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만 축날 뿐이지 우리 안에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옳다. 이것이 공의로 판단을 하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르다라고 심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정확한 공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분별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져서 속죄함을 얻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어떤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안에서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이게 나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이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한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을 했는데 2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이런 거역하는 거, 이건 점치는 죄와 같고 또 내 고집이 있어서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냐고 내 고집대로 나아가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어져야 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야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해도 중보 기도를 해도 사랑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맞게 행동한 거를 정지하고 판단하고 바바바박 하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는 사랑이 없으면서 사랑을 요구하냐?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혼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아니고요. 영적인 사랑. 이 안에서부터 올라온 진실한 사랑, 참사랑. 그러면 여기서 우러나오는 말, 행동, 이게 혼으로 흘러나오고 눈에서, 표정에서, 몸짓에서 흘러나오는 거 다 알아요. 이게 영물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입으로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뭐야, 상대편이 가증하게 느껴요. 정말 이 안에서 사랑하느냐 이거죠. 아니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 해당이 안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눈이 높으니까 나 잘났어야. 너는 못났고 너는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또 마음이 교만해서 제가 교만의 종류가 많다 그랬죠. 교만이 하나가 아니라 대우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나 위해 죽기를 바라는 거. 이거 다 교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다르게 말할 때 화가 나. 이것도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교만에서 온 거예요. 남 물어뜯는 거? 교만에서 온 거예요. 교만이 패키지로 다른 것들을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교만의 영에 시기 질투. 교만의 영에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분내는 거, 섭섭한 거, 왜곡시키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 한마디 내가 잘못해가지고 딱 이간질시켜버려요. 이거 다 영이 하는 일이에요. 교만해서. 악인이 형통한다는 얘기는 이 악이 불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걸 하고 그것이 또 인정함을 받고 또 하고 그래서 또 같이 인정해서 같이 해서 이게 불어나는 거, 모처럼 누룩 때문에 불어나는 것처럼 죄악이 점점 다딴 사람에게 전갈이가 돼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거안 느껴보셨나요? 이게 전가가 되어져요. 이 주의 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의 종이 만약에 교만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런 성도들 다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잘 서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사랑의 말씀이 나가고 겸손의 말씀이 나가고 그래서 그 모든 행위에서 그런 게 보여져서 그 모임 속에는 오직 사랑과 겸손과 서로를 세우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그런 거.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임 속에는 이와 같은 사랑이 흘러넘쳐나기를. 내 고집, 내 주장, 윽! 하고 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주님한테 묻고, 또 주님이 내가 옳아도 고집부려서, 아, 내가 옳다가 아니라, 지금은 저 사람이 주장하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 여기서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한국말로는 부지런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또 다른 의미는 뭐야? 금으로도 표현돼요. 정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부지런한이라고 해석이 된 차로츠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현명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롭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사모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면서도 부요한 자. 그래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다 통틀어서 이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이라고 한 마차샤바라는 이 단어는 계획, 경영, 어떤 생각, 이런 단어의 의미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 것에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이루어가는 경영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풍부하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급한 자는 급하게 자기 생각이 먼저 튀어나와서 조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궁핍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한게 아니라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이 땅의 생각으로, 사람의 육의 생각으로 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또 저기 가서 부딪히고, 저렇게 해보면 또 저기 가서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얻는 것이 없이 나중에는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죠. 부지런한 자는 어떤 자예요?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게 부지런한 자예요. 부지런히 두드리고 찾을 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이게 부지런해야 두들기고 있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히 찾아요. 조급한 사람은 뭐예요? 두들기다 안 열리면 가버리는 거지. 찾다가 못 찾으면 마는 거지. 기도하다가, 아이, 나 기도 했는데 주님 응답이 없어. 그냥 말아. 어떤 기도는 1분 만에 응답이 오고, 어떤 기도는 한 달을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천천히 주시는 기도응답이 있고 빨리 주시는 기도응답이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부지런하니 구하느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그러잖아요.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다가 많은 거 말고 답을 얻을 때까지 강청하는 기도. 이게 부지런한 자예요. 사모하니까. 그쵸? 그 마음이 금이 될 때까지 풀문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금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되십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려면 성령 충만해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열심히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쓴뿌리 뽑아내려고 막 기도하면서 결국은 심령이 회개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어져서 생명수의 강이 말씀을 받은 것들이 흘러서 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동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서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내가 열심히 뭔가를 얻어서 모았다면 그것이 상이 되겠지만 그런데 내 육체의 마음에서 올라오고 죄의 마음에서 올라와서 마귀가 내 안에서 거짓말한 거를 눈이 어두워서 둔해져서 몰라가지고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거짓말로 팍 모아 소득이 생겨서 재물을 모았어요. 그거는 죽음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러다니는 안개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서의 이 안개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서 2장 17절에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랬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 밖에는 예비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런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그 위에 보니 10절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당돌하고 자긍하고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12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발람이 이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뽑아내야 되니까 다른 무엇보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유익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데 그 중에 도움이 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변이 되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세요. 통변이 안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하다가 지치잖아요. 근데 통변이 되면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이 귀신도 내어쫓고 그 방언이 회개도 시키고 그 방언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방언이 뭐 예언도 하기도 하고 방언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방언이 늘어나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첫 번째 뭐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안에서 나는 이렇게 방언을 하니까 요거면 됐지가 아니라 방언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구하고 간절히 찾고 이전에 이런 거 무시하고 안 원했다면 그런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세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이 없는 건 다 유익하지가 않으니까 모든 행실이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내 입에서 흘러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어야 한다. 우리 안에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 다 무너진 줄 생각하시죠?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고요. 거기다가 아간이 행한 그 행동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떤 거는 아직 내가 좋아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회개 없이는 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주님께 물어서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사건 사건 속에서 그런 걸 드러내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해서 정결한 왕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손에 있어서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흘러가서 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어장이 세워져서 금을 치는 곳이 되어지고,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우리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왕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이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아버지,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고, 아직도 무너지지 아니한 아버지의 우리의 쓴뿌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돌밭이고 가시덤불밭입니다. 아버지, 길가밭입니다. 깨트려 주시고 부숴주시고 다 뽑아내 주시옵시고 다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이 마음 놓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생명의 씨로 심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수로 흘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또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정하다가 할지라도, 우리의 행하는 것이 정하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거짓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께 찾고,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두들겨서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받고, 주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결단코 우리는 눈이 높아지거나 교만하거나 악행함으로 악행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같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살리는 은혜 역사만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구할 뿐이오니, 주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발견되고 알아져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님 충만함을 얻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무엇이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과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여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결단코 우리가 육적으로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 패역한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참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렸나이다. 아멘.